공고르. 자, 안녕하세요. 지금 시각은 새벽입니다. 자, 근데 제가 오픈 날이 멀지 않아서 요즘에 새벽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데려온 친구는 바로 수생거북이, 그리고 목도리 도마뱀, 뭐 아니면 커먼토드. 아, 여기 보면은 우선 서던 페인트라는 수생거북이고요. 맨날 육지거북이만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자, 이 친구 수생거북이입니다. 자, 물속에 사는 거북이죠. 자, 굉장히 이쁘죠. 자, 이런 친구도 있고요. 자, 이 친구는 뭐냐, 스트라이프 넥 머스크. 와, 이렇게 딱 봐도 색깔이 굉장히 오묘하게 되게 이뻐요. 약간 아이보리 색깔. 자, 이 꼭 쏙 들어갔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짜잔. 와, 수생거북이를 제가 요번에 샵에 처음 데려왔는데 진짜 다양하게 생겼어요. 습성도 조금씩 다르고. 자, 그 다음에 자, 이 친구 이스턴 머드라고 하고요. 자, 여기 보면은 약간 커먼 머스크랑 좀 닮았는데 좀 오묘하게 다릅니다. 약간 등갑 색깔이, 등갑이 개체마다 이렇게 조금 줄무늬가 좀 다르기도 하고요. 와, 얘는 다이아몬드 테라핀처럼 약간 모양이 다르네요. 그 다음에는 세졸머드라는 거북이인데, 자, 이거 보면 약간 콩알탄처럼 굉장히 작아요. 근데 헤엄쳐 다니는 거 보면 엄청 귀엽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콩알탄 같죠? 자, 이렇게 헤엄쳐 다닙니다. 이렇게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고,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귀여워요. 자, 그리고 이 친구는 레이저백. 오, 오호, 짜잔. 우와, 무늬 보세요. 우와, 약간 가시 돋은 것 같이. 오, 얘 쌀벌한데요. 와, 이 친구 멋있네요. 자, 아, 이걸 빨리 샵에 가서 전시를 하고 싶은데 지금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아마 이 친구들은 농장에 있다가 내일모레쯤 금요일쯤에, 금요일 오전에 탑에 있는 샵으로 갈 겁니다. 이 친구는 로거헤드라고 하는데 좀 단가가 좀 세긴 하지만 약간 레이저백이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세히 보시면 좀 다릅니다. 자, 이 친구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커먼 머스크. 제가 예전에 유일하게 분양했던 수생거북이 중 하나죠. 커먼 머스크고, 와, 이 친구들 굉장히 요번에 작게 왔네요. 제가 많이 먹이면 진짜 금방 크거든요. 얘네들은 먹이는 대로 커요. 그래서 커먼 머스크가 보통 입문종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죠. 자, 그리고 얘네 더 독특한 거, 목이 굉장히 길어요. 백목거북인데, 와, 이거 보세요. 그리고 약간 열대어 같은 거 넣어주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송사리 같은 거. 이거 보세요. 머리가 엄청 길죠? 이게 뱀처럼 목이 길다 해서 뱀목거북이에요. 짜잔, 굉장히 신기하죠? 저도 지금 이제 수생거북이 입문한 지 별로 안 돼가지고, 와,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겠네요. 자, 그리고 얘는 레드칙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얼굴이 수줍게 귀여워요. 여러분, 등갑 색깔 되게 이쁘지 않아요? 자, 이거 보세요. 얼굴이 되게 귀엽게 생겼습니다. 짜잔, 굉장히 마음에 들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쉽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약간 청거북이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버쿠터입니다. 자, 이 친구들도 입문용으로 굉장히 좋죠? 근데 발발거리고 저렴한 맛에. 와. 자, 그 다음에는, 아, 여러분들이 진짜 이건 사이즈가 많이 커져요. 늑대거북이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악어거북이랑 늑대거북이 등등이 아시죠? 자, 그 중에 늑대거북이에요. 이렇게 안 열리냐. 자, 이번에 이제 여기는 얘네 10마리가 들어있는데, 자, 이거 보시면 얘는 포수가 남다릅니다. 좀 크죠? 우와. 자, 이런 거 한 마리 어항에 두고 기르고, 미꾸라지 같은 거나 사료 아니면 미럼, 귀뚜라미 이런 거 주면서 기르면 상당히 재밌죠. 자, 이렇게 수생거북이를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도룡뇽 아시죠? 우리나라 도룡뇽은 사육하는 거 불법인데, 해외의 거는 아직 불법이 아니고, 네, 합법적으로 사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얘네 차이니즈 뉴트라고 해서 배가 굉장히 빨간 친구예요. 제가 아마 샵에 가서 이제 사육장 수조에다가 세팅을 하고 놓으면 사실 굉장히 이쁘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보기 좋을 건데, 우선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배가 이렇게 보시면요, 배가 빨간 친구입니다. 배가 빨간 친구고, 자, 오예, 한 마리 나왔어. 오예, 탈출한다. 자, 그리고요, 이 친구는 패들뉴트라고 해가지고, 오, 이 친구는 좀 크네요. 자, 이 친구들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여러분들 약간 큰 도롱뇽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패들뉴트 같은 거 기르시면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먹이는 그 냉장 아시죠? 냉동 장구벌레 블러드웜을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완수생이라서 그냥 물속에 담그면 되거든요. 그래서 물 갈아줄 필요도 별로 없고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환수시켜주면 됩니다. 자, 이 친구는 자 워티뉴트라고 해서 색깔이 조금 약간 고급지네요. 옆에 있는 페들루트보다는 좀 더 얘가 워티뉴트가 약간 좀 더 고급져요. 자, 해가지고 지금 도롱뇽이랑 수생거북이들 보여드렸는데 수생거북이도 종류가 엄청 많지만 이것도 솔직히 사실 더 많이 데려왔어야 되는데 제가 준비를 좀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많이 못 데려왔어요. 네, 그래서 수생거북이 나중에 더 많이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에 지금 정리를 아직 못했지만 화이트 트리 프로그랑 그 다음에 보르네오 혼 프로그 그리고 저기 목도리 도마뱀도 있고 등등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다음에 제가 샵에서 전시한 다음에 굉장히 이쁜 상태로 여러분들에게 한 마리 한 마리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생거북이 간단히 보여드렸어요. 자, 그러면 영상 제가 꾸준히 많이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고! 요시.